모처럼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에 많이 여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귀한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전병두 목사님을 오늘 초대석에 모십니다. 이 목사님은 유진 스프링필드 코리안 센트럴 처치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오리건 주에서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사역들을 담당하시면서 기뻤던 일, 또 어려웠던 일, 또 우리에게 권면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여러 번 오셨나요? 처음 여기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필라델피아가 이 고도시가 돼서 아주 정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네, 옛날에는 조금 지저분했지만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오리건 보듬은 아마 깨끗하진 않아도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좀 뭐라 그럴까 친근감이 있다고 그러나 친근감이 좀 있는 도시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 베트랑 그 한국의 참전용사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입양아들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양로원 있는 공연을 추측으로 해서 조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셨죠? 예,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금년도 20제가 3년째 우리가 이 행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 한때는 뭐 이제 그 2000년도 그 행사 때는 한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다고요? 예, 98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셨을 때고 그래서 한 50여 명을 저희들이 한 공원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또 한국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또 간단한 선물들을 했습니다. 99년도 이어졌고 2000년도는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50주년 기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에서도 50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했고 여기 미국 여러 지역에서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때 총영사관 시애틀에 있는 한국 주 시애틀 총영사관 그리고 유진시 스프링필드시 또 스테이트 오레곤 그래서 연방 국회의원 또 주 국회의원 또 시장님들 또 스텝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가족 참전 용사 가족분들 등에서 한 천여 명을 공원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만 가지고는 이 행사를 다 치를 수가 없어서 이웃 교회 같이 협조를 서로 주고 받고 해서 음식을 천 명분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 또 출연을 하고 아주 행사를 뜻깊게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의미 깊게 이 행사를 지켜보았고 또 방송국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또 방송까지 해주어서 아주 저희들로서는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 행사를 쭉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한 6개월 동안을 음악회를 준비를 해서 저희 교우들이 중심이 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아이들은 어린이의 부채춤이라든가 또는 꼭두각시라든가 우리 전통 음악 또 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참전용사분들 또 입양된 아이들과 부모들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늘 행사를 해왔습니다. 참 귀한 사역 중에도 귀한 사역이고 생각이 되는데요. 1998년도에 약 한 50명이 베테랑 그 참전용사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죽음은 한 5명 정도가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이제 소천들 하시거나 타결하신 분들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마음에 좀 아픔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매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한편은 참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거리웠을 때 달려와서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또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때 나이가 18세, 19세 이 청년들이 미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달려왔잖아요. 와서 이제 그 혹한,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하면은 그 추운 나라, 그 겨울에 그 강원도 또 저 이북 저 거의 국경선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상으로 이 발이 얼고 추위에 또 굶주림에 이런 고생이 그들에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참 고맙다, 당신들의 그 희생 헌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되고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엉엉 울었어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기억해 주다니 라고 하면서 이 forget the war가 아니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오히려 그분들이 더 감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으세요. 우리 그 참전용사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건데, 게다가 그 사람들이 그 옛날 생각들을 이렇게 다시 되살려주면서 자기들이 그 참전했던 게 오히려 더 그 프라우드하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네, 그런 그 현황을 보면서 더 귀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힘이 되셨겠어요. 네. 그 참전용사들한테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여쭤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추웠다. 그 다음에 정말 배고픈 그 한국 국민들의 그때 현황, 그 참상들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오히려 죽음은 깎으로 우리가 이제 참전용사들을 찾아와서 그분들에게 옛날에 그 해준 거에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그 참전용사들이 특이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이라 그럴까, 그런 게 많이 졌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50여 명 참석을 했던 분들이 금년 1월 달에는 5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까지 지팡이 없이 걷던 분이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그 저희 이 그 교회당 이 단이 조금 한 세 스텝이 있는데, 그것도 겨우 올라와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팔을 붙잡고 몸을 붙잡고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전 때는 당신들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신들을 지금 돕고 있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매년 줄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 가족이 또 있으니까 그 자녀들 또 그 후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거는 그때 이 미군들이 와서 고아들에게 이 뭐 조건을 떠주고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홀트 씨가 한국에 건너와서 아이들을 입양을 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 가족들을 초청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분들의 뭔가 좀그 따뜻한 그 감사의 표현할 길이 뭔가 생각을 하니, 아, 이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양로원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양로원을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들 양로원 한 다섯, 여섯 군데를 이제 가까운 데를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음악을 들려주고, 또 우리나라 고유의 그뭐 장구라든가, 필이라든가, 또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 그,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등을 연습을 해서 이제 찬양을 들려주고 위로의 그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해주면 이분들이 그 어릴 때 나가서 듣고 불렀던 그 찬송을 듣고 굉장히 아주 감회해졌고 저또 기뻐하는 그런 일들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 홀트 본부가 거기에 있다고요. 지금 계신 곳에. 1954년도에 홀트가 한국을 여행을 한 거죠? 여행하고 난 다음에 그 참상들을 보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한국의 고아들이 미국으로 입양됐죠. 거기 그렇죠. 보세요. 예. 우리 지역만 해도 그이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거의 3,000명. 우리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만 명에 달하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조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홀트 씨가 그 당시에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그 자기 교회 나갔을 때그 한국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분이 일단은 한국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는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그 호텔에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를 동방에서 이끌어내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이분이 그 읽으면서, 아,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부름이다 해서 한국에 건너가서 고아들을 이제 모아서 오는데, 그때 미국 정부 그 연방 그미 법으로는 한 가정에 여럿을 입양을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홀트 법안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레곤주 그 의원이 그것을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하고 이제 그 결정이 돼가지고 그때 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라이프지의 그 표지로 나왔었지, 그때. 그렇게 와서 이제 이분이 그 홀트 씨가 자기 집에다가 이제 방을 이제 집이 컸습니다. 이번에 목재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아이들을 이제 데려놓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길러냈죠.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일을 하면서 참 너무 마음에, 우리 오히려 그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뭐 적이 적은 그런 뭐저 보답이지만 저 보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입양아가 이제 지금은 1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참큰 기적을 산출했네요. 그러나 이제 그 입양된 자녀들이 이제 미국 각 정계나 전문직에 많이들 들어가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발길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더 프라우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시장 유진 스프링필드 양 시장님도 초청을 했고, 또 그분들 와서 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또 이제 참 이런 행사에 적극 시에서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제안까지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순수한
참 우리의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음악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십실만으로 이제 헌금 모아서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참그 기쁨으로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점점 언젠가는 마지막 우리 지역에 마지막 한 분까지 우리를 떠나겠지만 또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입양한 또그 이방 가족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참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 행사를 참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목사님 계신 그이 교회 위치가 정확하게 그 도시 이름이 뭡니까? 예, 지금 오레곤, 주는 오레곤주인데, 오레곤주의 이게 주도는 셀름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도시가 포틀랜드고, 포틀랜드 1시간 남쪽으로 오면 셀름. 셀름에서 1시간 남쪽으로 오면 유진 스프링필드인데, 저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가 커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유진 스프링필드에는 이제 주립대학이 The University of Oregon, 한 주립대학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매년 이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대학도시입니다. 인구가 17만 5천 명, 유진은. 또 스프링필드가 한 7만 명, 해서 한 20, 한 3, 4만 명 되는데, 여기 한국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500명 정도 다 학생들이 합쳐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어서, 비록 적은 규모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국을 알리고 또 우리의 그 따뜻한 그 고마움의 그 뜻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서 또이큰 사역들을 하시게 됐다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또 이런 목사님 맨 처음에 그 모든 걸 셋업해가지고 인도에 가시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라 할까? 그 포부라 할까? 그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좀 그 사실 제가 미국 오게 된 거는 어릴 때 제가 그 선교사님을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브루스 헌트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아, 참, 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시골에 와서 저렇게 참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마웠고요. 언젠간 그 미국에 뭔가 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가 오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보내주시는 와보니까 한국인들 별로 많지 않고, 주로 이제 그 학생 뭐 주립대학 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만난 분이 바로 이 참전 용사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그분이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 고생했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나서서라도 이분들에게 우리 따뜻한 정을 전하고 또 이분들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잘 했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일을 할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은 전부 땀과 눈물이 겹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행사는 매년 한 번씩 하신다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전 참전용사 입양아 가족 초청 음악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후에 양로원 방문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훌륭한 그 예술 팀들이 거쳐가기도 하고 연락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라든가 그런 일이 없을까 문의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런 좋은 팀들을 우리가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어떤 때는 여름에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세 번을 했습니다. 7월 1일, 8월 3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오는 그 때를 맞춰서 이제 초청을 하면 그 초청을 받은 분들이 늘 받아왔으니까 여름에도 하는구나 하고서는 이분들이 막 연락을 해가지고 해서 막 이제 그 관중이 청중이 되고 관중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매년 1차 하고 또 어떤 때는 플러스 2 내지 3차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님이 우리 한국말은 뉴진 중앙교회인데 네. 24년 그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예. 이 교회를 정말 눈물의 기도를 재단을 쌓으면서 예. 오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선교지인데 네. 이 선교지에 그 사람을 만난다는 그 컨택 이 포인트가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죠. 네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한국의 참전 용사라는 그분들이 컨택이 돼서 네, 포인트가 네. 돼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신앙 안에서 하나님 목전에 이렇게 인도해가는 귀한 사역의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심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보람되고 참전 용사들의 고마움을 항상 드리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또 목사님과 그 목사님 교회의 교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네, 전하는 예. 그 아름다움을 그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금년 금년에는요. 예. 오늘 날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일부러 예배당을 찾아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봉투를 꺼내서 200불이죠. 200불을 탁 내면서 너희들이 참 고맙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사해주고 하면서 그 헌금을 하고 가는 분도 계셨고요. 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저희들이 이제 24년 전 시작을 할 때 조그만 그 건물 빌려서 예배를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 행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던 곳이 공원 네. 오픈된 공원에서 하고 또 그것도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리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 교회의 넓은 장소를 빌리기도 이 초창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잔뜩 차에 싣고 달려가서 이제 우리가 성가대원들이 노래하고 그 복장 입은처럼 내려와서 음식을 서빙했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좀 안정된 장소를 주셔서 이분들을 모시고 또 이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창립하고 10년 만에 하나님이 아주 좋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루트란 처치를 저희들이 사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뭐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론을 받고 해서 그 사서 지금은 딱 그 장소를 고정을 시켰고 또 이 루트란 처치 건물이 이렇게 아주 그 기둥이 없이 지붕이 높아서 공명이 너무 잘 됩니다. 그 아쿠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음악당은 아니지만 거의 뭐 그 수준에 갈 정도로 그런 좋은 장소를 얻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거나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하니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공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먼저 아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한 겁니다. 네. 그 이제 이 사역 외에도 이제 양농 민문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나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금 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교회 주변에 한 5개 정도 양로원을 쭉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양로원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하고 우리가 이런 뜻으로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웰컴즈 대환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날짜 시간 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딱 준비해서 가서 이제 가면 딱 이렇게 그분들을 광고를 해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대기를 보통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마운 인사 전하고, 역시 여기에서도 미국이 우리 한국을 참 위해서 그동안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 일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작은 그런 봉사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주로 그곳에 이제 우리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이제 그 아이들 그 양로니까 아이들이 그리웁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제 부채춤도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년에 다시 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요청도 받기도 하고 이랬죠. 이제 이 조금 미국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양로원 사역에 대한 그 실버 미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년층에 대한 그 미션이 상당히 빈약한 곳에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제 실제 그 실버 미션에 이 가서 이러시는 목사님 같이 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이랄까, 이런 그 많은 그 참고 자료들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실버 미션을 하시면서 혹시 뭐 어려운 일 같은 건 없으시나요? 어려운 일은 뭐 없고요. 오히려 그쪽에서 대단히 그 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거는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그 형편에 따라서 뭐 교회가 그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뭐 그분들이 뭐 많은 뭐 우리가 뭐 선물 그게 아니라 우리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것만 해도 이분들은 굉장히 참 기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노인분들이라 이제 그 가끔 자녀들이 방문도 하고 또 친척이 방문을 하면 이게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아주 좋은 노래를 불러주고 또 음악을 들려주고 참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파급 효과가 오히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꼈었죠. 결국 한국을 미국 사회에 뿌리 있게 전하는 귀한 시간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또 이제 예. 신앙 안에서 예. 또 옛날에 가졌던 그 피부를 느꼈던 어떤 그 모습들로 인해서 예. 예. 더 친근감이 있고 끈끈한 맛이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는 과거에 교회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쉬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몸이 안 좋아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그 찬송을 부를 때 같이 부르기도 하고, 비록 이제 우리 때로는 우리말 찬송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멜로디는 아니까 자기들은 그 영어로 또 노래를 따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지 않던 분들은 아, 참 자기 어릴 때 나가서 듣고 불렀던 찬송을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요. 네.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여러 군데에서 어떤 서포트를 받는 게 아니라 온 처치에서 이 모든 걸 서포트해 가시면서 이 큰 일들을 해 가시는 거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참으로 감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 양로원 사역을 위해서 유명 공연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 이제 음악인들이 온다든가 이런 어떤 여건이 형성되면 그분들로 인해서 서포트를 받는 게 유일하게 그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받는 그 도움입니다. 이런 도움을 아마 좀 들으시면 각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한국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고마움을 아는 민족이라는 것들을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께 시간이 있으면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에 시간이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때 또 우리가 목사님과 대화를 또 나눠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사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상이 있으시면은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금년 여름에 한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님들과 또 같이 아주 음악 전문인들 예술인들의 22명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교우들이 그분들을 민박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그 대학에서 행사를 이제 하는 동시에 저희가 이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참전 용사분들 음악 교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건 어느 외로운 섬이 돼서 안 된다. 비록 이민 사회지만 미국 주류 사회와 어떤 뭐 연고든 간에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을 주는 미국도 뭐 이제 비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거 아주 크신 그 비전이네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열매가 미국의 각 지역에서 있었음을 바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심지어는 그 참전용사였던 사람들은 옛날에 한국에서 찍었던 그 색깔이 다 파란 사진을 가지고 오히려 목사님한테 와서 보여주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그 환경과 여건에서 얻어지는 일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참전용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가족들이 계속 목사님의 사역 위에 그 서포터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이 여태까지도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도 또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초대석에 우리 이 전 목사 전병도 목사님 교회 이름은 유진중앙교회 유진 스프링필드 코리안 센트럴 처치에서 담당하시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초대석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